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상록구 이동에 있는 다육이 마을이에요. 신상 아이들 많이 입고가 되어서 요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샹그릴라입니다. 여기는 아이 16,000원이에요.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와, 여기 요런 아가들 좀 보세요. 너무 예뻐요. 야, 목질라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꽃입니다. 꽃. 이쪽에 있는 아이는 와, 색감 정말 예뻐요. 이렇게 속에 요 아가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아이 한 몸이고요. 요 속에서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샹그릴라가 물들면 진짜 예쁘죠. 여기 있는 아이들 16,000원.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와, 구슬처럼 아주 귀여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콩나니입니다. 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 요런 아이들은 조금 깊이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이라서, 아, 요렇게 심고, 요 아이들이 요렇게 늘어지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도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 이름도 예뻐요. 레찌라인. 레찌라인, 요 아이 5,000원입니다. 와, 여기 7cm 사각 후투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요. 와, 아주 건강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 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5,000원입니다. 여기에 새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골드윈. 골드윈이라는 아이예요. 여기 가격은 10,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와, 여기는 얼굴이 이게 지금 몇 두를 하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10,000원씩 올려드려요. 와, 이렇게 건강해요. 무슨 금기 있는 아이처럼 금도 이렇게 쭉쭉 가 있어요. 와, 골드 윈입니다. 10,000원입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러우입니다. 러우 철화. 색감 좀 보세요. 이렇게 입장 끝에 빨갛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이 아이는 가격이 15,000원이라고 쓰여 있네요. 러우 철화입니다. 에일린입니다. 자, 얼굴, 와, 이거 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쪽에도 있어요. 이 아이 5,000원에 올려드려요. 이쪽으로 레몬베리, 이 아이는 5,000원이라고 합니다. 9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레몬베리 5,000원. 여기 있는 아이도 5,000원입니다. 레몬베리입니다. 와, 이쪽에 미인입니다. 미인. 문스톤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아, 가격은 6,000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목질화가 이렇게 건강하고요. 수영 좀 보세요. 여기 밑에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예쁩니다. 와, 수영이 아주 예쁘고 동글동글한 아이. 이 아이들은 문스톤입니다. 6,000원입니다. 레몬베리, 이 아이 4,000원이에요. 여기 요 수영 좀 보세요. 이렇게 목질화가 있고 여기에 얼굴이 있고 밑으로 쭉 아가들을 많이 물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4,000원씩. 와,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와, 요 아이들 나오면 되게 예쁘겠죠. 여기 있는 아이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노랗게, 아니 노란색이 아니고 오렌지색이죠. 오렌지색에 가까워요. 여기 있는 아이들 와송이죠. 색감 예뻐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좀 보세요. 빨갛습니다. 빨개. 요 아이도 분에다 옮겨 심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연두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아이고요. 자, 얼굴이 요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삥삥 다 얼굴이에요. 이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송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오색 기린초입니다. 와, 입장 끝에 아주 핑크색으로 살짝 라인을 그렸는데요. 아주 귀여워요. 입장이 작으면서 이거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들었는데 정말 예뻐요. 이런 아이들 다 2,000원입니다. 와, 여기에
어우 진짜 예뻐요. 이 색감 좀 보세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2,000원입니다.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성형 철화입니다. 성형 철화. 여기 12cm 화분에 심어져 있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12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성형 철화 이 아이는 3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아이는 수영이 이렇게 생겼어요. 와, 예쁘죠? 여기는 이렇게 생긴 아이들. 이 아이들 3만원씩 올려드립니다. 성형 철화입니다. 여기에 이 아이는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4,000원이에요. 와, 여기 9cm 되는 화분에 포토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아주 분을 뽀얗게 입고 있네요. 이 아이 파랑새 4,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는 무난하게 잘 자라는 아이고요. 이 아이가 물들면 입장 끝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정말 예뻐요. 문페어리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입장 끝에 살짝 물이 조금 들었어요. 이렇게 이 아이는 문페어리 5,000원에 올려드려요. 이런 아이들도 다 5,000원입니다. 문페어리입니다. 와, 홍매화 진짜 색감 예쁘죠.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오렌지색하고 아주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예쁘게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아이들 다 2,000원씩 올려드려요. 너무 예뻐요. 펜댄스도 물이 들었는데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드네요. 이거 좀 봐. 진짜 예쁘죠? 이런 아이들도 다 2,000원입니다. 아, 여기에 있는 아이는 이름이 천대 전금이라고 합니다. 천대 전금. 이 아이 2,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우, 진짜 예뻐요. 산세베리아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여기 모양이 산세베리아처럼 생겼어요. 아,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아우, 예쁜데요. 이런 아이들 2,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아이들 사가지고 분갈이해서 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어우, 이렇게 예쁜데요. 2,000원짜리가 사이즈도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에 요 얼굴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입 하나씩 들춰보면 다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삥삥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이름이 어디있지? 레드법사래요. 레드법사. 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마다 삥삥 다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다 2,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와,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이것 좀 보세요. 새로 나오는 아가들이 정말 귀엽고 예쁜데요. 이 아이는 눈꽃 선인장입니다. 이 아이 6,000원이라고 하네요. 진짜 눈꽃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눈꽃 선인장인가봐. 이것 좀 봐. 얼굴 좀 봐요. 와,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아주 하얗게 눈이 덮인 것 같죠. 와, 이 아이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쪽에 있는 아이는 와, 5배사 군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15,000원이라고 합니다. 5배사 군생. 와, 여기 목지라가 하나예요. 자, 군생입니다. 이렇게 많은 얼굴을 달고 있네요. 와, 이 아이 진짜 심으면 예쁠 것 같아요. 5배사 15,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쪽에 있는 아이는 원숭이 꼬리 철화. 원숭이 꼬리 철화. 이 아이 8,000원에 올려드려요. 원숭이 꼬리처럼 생겼나요? 이 아이는 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또 이쪽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 와, 이름은 요거래요. 이름 뭐죠? 가스테리아인가요? 가스테리아? 아우, 이름도 어려워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런 아이들은 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입장이 굉장히 통통해요. 이런 아이들은 또 자보처럼 생기긴 했는데 자보는 아니에요. 와, 이렇게 건강합니다. 이런 아이들. 자, 5,000원씩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아이는 칼라 앙무입니다. 핑크 앙무라고도 하죠. 색감이 아주 핑크색으로 예쁘게 이렇게 새로 나왔는데요. 귀여워요. 여기 목대도 이렇게 튼실하고. 와, 여기 새로 나오는 요 핑크색 입장이
꽃핀 아이처럼 아주 화사하고 예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와, 여기 있는 이 아이는 가격이 18,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 분에 옮겨 심으면 진짜 예뻐요. 꽃핀 아이처럼 화사하고 예쁜 아이, 칼라 앙무. 이 아이는 1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